좀 내 결정을 굉장히 늦게 해가지고 이 새끼 미쳤구나. 좋았죠. 그러니까 재용이는 원래 데뷔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고요. 동생으로 알고 있었고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고 일단은 재용이한테 시나리오가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했어요. 같이 하고 싶다고. 제가 이성균 씨가요? 프로포즈 했죠. 이전아 씨가 먼저 전화를. 네, 재용이한테 입구 시나리오가 재용이한테 건네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 그러셨네. 아, 시나리오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 결정은 네가 하는 건데 형은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결정을 굉장히 늦게 해가지고 이 새끼 미쳤구나. 훈훈하게 합시다. 제작국 거야 아닙니까? 자, 인재영 씨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는 바람에 제가 네. 아, 그, 왜냐면 전화랑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상황이. 그래서. 근데 그 상황 속에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셨는데. 네. 네. 그 사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시원하게. 제가 그래서 그 너무 영광스러웠죠. 사실 이성균 선배님께서 사실 제가 그 연기자 하기 전에 그 스텝 일을 할 때 선배님께서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먼저 만나셨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던 선배님이셨고 또 그런 분이신데 직접 전화를 주셔서 또 너무 신기하고 그쵸? 영광스러웠죠. 되게 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너무, 갑자기 아프리카를 네. 가게 되면서 그 갑자기 좀 그 네. 연락이 늦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예, 예 밝혀드리면서.